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원리스홀 비전홀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국내 국외 모든 우리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성도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자, 이거 드릴 말씀 가지고 복음의 위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요즘 살펴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일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1장, 2장 이 말씀인데, 여기서는 바울이 자신이 전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이 부활의 복음만이 참복음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하늘에 천사가 와서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만큼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또 자신이 사도권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려고 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들의 공격에 대해서 자신의 이 사도권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3장과 이 4장까지는 두 번째 부분으로 사도 바울의 이 칭의 교리, 아주 일목요연하게 기독교 교리를 그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과 이 6장은 이런 올바른 복음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영향력을 입히는 삶을 생활 속에서 할수 있느냐, 실천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절망적인 과거와 변화된 현재의 소망 가득한 미래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율법에 사로잡혀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고 참 자유로운 새로운 인생을 그렇게 살수 있다. 이걸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고치지 못한 버릇들,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상처들, 철저하게 율법주의적, 유교주의적 사상에서 체질화가 뼛속 깊이 박혀 있는 우리 체질들이 얼마나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얼마나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가를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위력. 오늘 제목만 잘 묵상하세요. 복음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 이걸 다 몰라요. 싹다 몰라요. 다못 누려요. 다 속고 있어요, 지금. 이제 바울이 한이 맺혀가지고. 이것은 그때나 지금은 똑같아요. 사단의 공격은 끊임없이 복음을 희미하게, 알더라도 희미하게, 복음의 어마어마한 그 속에 있는 위력을 하나도 모르도록, 불행하게 살도록, 실패한 삶을 살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지금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복음을 듣는 귀가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지만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눈에 불을 켜고 마음을 집중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잡생각 버리고 오늘만이라도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그리고 복음 안에 주어진 이 새로운 축복, 변화된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참된 축복, 이걸 지금 강조하면서 율법의 굴레 속에서 더 이상 매여 살지 마라,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당시에 이 교인들은 늘 율법적으로 정죄당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그래 사니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네. 행복이 없어. 감사가 없어. 그러니까 늘 불평원망, 불안초조, 염려 걱정 이런데 사단의 가라지에 다 빠져가지고 이 축복을 전혀 못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이 복음, 이 자유를 알게 됐어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얽매여 살아왔던 율법이 아닌 참 자유를 주는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이래도 되나? 정말 이렇게 자유해도 되나? 이래 살아도 되나? 의문이 계속 생겼습니다. 머릿속에서 이래도 되나? 아무리 복음하지만은 이래 누려도 되나? 제가 그랬다니까요. 모태로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눌려 살았는지. 뭐든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매 맞는 걸 재앙이 임하는 줄로. 그러니 교회 가면 계속 회개하라고 때려잡죠. 정죄의식. 양심에 계속 가책을 느끼죠. 계속 죄는 짓죠.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부흥회 때 부흥사들이 와서 그냥 회개하라고. 손 높이 들고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하면서 찬송을 사절까지 다 부르고 자기는 손 안 들고 나 우리는 다 손 들으라고. 팔이 아파서 내리려고 그러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한 번 더 부릅니다. 또도. 그렇게 해서 눈물 콧물 쏟아야 뭐 조금 용서받은 것 같은 기분. 내가 정죄의식이 있으니 남들도 막 눈에 보이도 계속 다 정죄하고 반날 집에서 마찬가지. 하지 마라. 학교 와서도 집에 와서도 교회 와서도 전부 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매일 매를 맞지 않으면 매를 맞고 사는 사람이 매를 안 맞으면 그날 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남자들은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매일 빠따를 맞는데 오늘 왜 안 때리지? 오늘 왜 안 해지? 더 불안한 거예요. 언제 또 자다가 새벽 2시 깨우려고. 그런 경험 많잖아요. 군대에서. 오히려 막 정제 받아서 한 대 맞고 자는 게 편하지. 안 맞고 그냥 자라면 불안해서 못 자는 거요. 그런 것처럼 자꾸 우리가 뭐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해. 율법을 말하는 사람이 되게 똑똑하게 보여. 율법을 말하는 사람이 상 양심적으로 보여.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편할 것 같아.
특별히 유대율법주의자들이 자꾸 옆에서 부추기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복음 무슨 소리 하냐? 예수가 뭐 십자가 달려 죽고 믿음 다 끝났다. 웃기지 마라. 이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한테 구원받아 놓고 다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냐?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지 왜 율법주의자들이 속임수에 속고 있느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요,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온 사람은 그거는 사단이 입술을 잡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것, 복음은 완전 무결한 것, 복음이 주는 축복은 무한한 것.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끝났다 그러잖아요. 끝났어요. 무한한 무한. 어느 일정 기간이 아니라 무한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놀라운 신분 변화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어떤 재앙도 없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으면 재앙이 임해요. 죄의 대가를 받아요. 예수 믿는 순간에는 모든 재앙이 싹 없어진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을 힘입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이 인생 대진표가 사실은요, 예수 믿는 순간에 바뀐 거예요.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인생의 대진표가 바뀌었어요. 저는 내가 다 싸워야 돼. 내가 다 해결해야 돼.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대진표 바꾸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거구지요. 어떻게 게임이 됩니까? 헤비급, 프라이급인데 나가면서 바꿔버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것이 복음의 위력이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에요.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저 북한의 기독교인들 예수 믿으면 무조건 가두든지 죽이든지입니다. 지하에서 비밀리에 지금도 신앙생활 성도들이 많아요. 목숨 걸고 한다. 목숨 걸고. 아프가니스탄에 기독교인 2만 명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있습니다. 걸리면 죽입니다. 얼마나 그분들이 실감나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같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화려해서 엄뚱대 사단 심부름 다 해버려요. 본문 통해서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복음의 위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면서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의입니다. 1절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은 직설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대교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어리석도다 이 말은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 눈에 뭔가 씌었다.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들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생생하게 그렇게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율법 속에 갇혀 살다가 바울이 전한 복음 듣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 성령이 아니고는 이거 못 깨닫거든요. 우리 교회는 아무나 나오는 교회가 아니에요. 거부 반응이 옵니다. 복음만 말하니까. 그래서 아무나 나오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도할 대상자들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특별히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요 이 한국 최고 기독 교단이잖아요. 합동측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교회가 뭐 안 된 것도 아니요. 개척하고부터 끊임없이 성장해 왔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 이 목회가 막 이거 막 죽기 살기로 하는데 뭐 금식은 기본이고 철아야 1년에 두 번씩 세 번씩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목회인 줄 알고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유광수 목사님이 팀 합숙 와오라고 내가 그 화를 냈어요. 무슨 그것도 구정 명절날 그 하냐. 평일날 좀 하지. 두들거리면서 제가 팀 합숙 일기입니다. 그 현장에서 두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뭐 진짜 나도 전도 많이 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성경 전도라고 하면 내게 응답을 두 가지 해주세요. 하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직접 답 주시고 설날에 구정 설날에 현장 가서 전도가 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정 설날은 안 갔거든요. 그 추운 겨울에 진짜 전도가 되는지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설날에 영도 바닥에서 막 바람 불고 추운데 명절때 고향 다 가고 없는데 다섯 명 연기없이겠어요. 그리고 16강 3인자 가이드 싹 다 끝나고 싹 칠판 다 닦고 이 목사님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동그라미를 딱 치는데 위에서 테텔레스 타이 알아봅니다. 테텔레스 타이 다 이루었다. 그게 동시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아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날 이후로 모든 프로그램 다 없어요.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무슨 2단이 3단이 어떻고 목사 면직 상관없어. 예수는 그리스도야.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의 모임에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락방 떠난 목사들도 교인들도 많아요. 자존심 상해서 답 안 나왔다는 증거입니다. 이 나와버리면 그래 그리스도가 낮추기도 하지 또 높인다고 교만할 것도 없지 또 높이기도 하시지 뭐 약하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험 들라 하다가도 안 들어 화가 나다가도 그렇구나 하나님 아시는 거구나 답이 나온 생생한 감동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행복해졌습니다. 아직도 그때 이 기억이 선명한데 어찌 헛되이 은혜를 헛되이 그렇게 너희들이 여기고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또 착각하냐? 사도 바울은 2절로 5절에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을 때 무슨 특별한 노력을 한 것이 아니요, 그때 너희들이 복음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지 않았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공식적으로 임했을 때에 제사들이 금식했습니까? 그냥 모여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거예요.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속임수에 속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쉽게 설명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들어가지고 설명합니다. 핵심이 뭐냐? 아브라함이 율법 지켜서 구원받았냐? 아니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정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창세기 15장 6절에 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 육신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갈대우를 떠나라.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눈에 보이는 걸 뭐 믿음이라 단어를 씁니까? 그냥 보면 되지. 안 보이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성령이 안 보이니까 믿음이란 단어가 있는 거예요.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믿음.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의를 얻게 되는 길이다. 사실 율법이란 것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시대에는 율법이란 게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고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후로 생겨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율법주의자들이 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시대에 율법 없었는데 뭐 율법 지켜 구원 받습니까? 그냥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율법주의자들 계속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공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이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당시 문화를 예를 들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자,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어요. 이전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 그랬습니다. 요즘 이제 개역도 성경이 이렇게 해석이 바뀌어져가 이 어리 초등교사라
알아듣기 쉽겠는데 이 몽학 선생이란 말은 어린 아이들의 공부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새롭게 번역해서 초등교사. 초등교사는 뭡니까? 헬라말로 파이다고고스. 파이다고고스랍니다. 이 초등교사,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이 가정교사를 의미하지요. 그 당시에 헬라 사회에서는요 어린 자녀들에게 초등 이 학문을 가르쳐 주고 그들의 행동을 돌보아 주는 그런 노예 출신 가정교사들이 많았어요. 노예는 노예인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 그래 그런 사람들을 가정교사로 두어 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는데 때릴 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어요. 노예가 노이지만은 교사기 때문에 때릴 수 있는 권한까지 그렇게 주었습니다. 아주 엄하게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이 초등교사의 역할은 언제 끝나느냐? 이 아이가 자라서 성인 돼버리면 끝. 율법은 이렇게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이 뭐하는 역할을 하느냐?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초등교사의 역할 그것을 감당하는 동시에 믿음이 온 이후로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사람에게 율법의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그런데 이상하지요. 복음이 들어왔는데 율법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렸을 옛날부터 막 지금도 마찬가지요. 얼마나 율법이 강한지 뭐 말도 못해요. 그냥 복음은 사라지고 율법도 확 일어나서 전부 다 맞다 틀린다 죽이니 살리니 전부 다 그냥 다 사람이 만든 그 법 가지고 막 저 이단 정죄해버리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복음은 없어지고 이게 그대로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그때나 지금과 똑같습니다. 영향을 입을 수가 없는데 엄청 영향을 입히고 있다는 게 실제로 영향을 못 미치게 되는데 예수님 오신 후로 율법은 그냥 끝났는 건데 율법 시대 끝났는데 지금 율법이 전 세계 교회를 다 잡고 피튀기를 싸우고 있습니다. 목사 장로관에 장로들 사이에서 교인들 사이에서 수근수근 막 마귀 신부름 합니다. 하나가 안 됩니다. 싸우니까 서로 주장하고 그러니까 막 교당 교권 뭐 찢어지고 나눠지고 완전히 막 콩가루 집안이야. 천주교가 그랬습니까? 불교가 그랬습니까? 기독교만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만 복음이니까 박살을 내야지. 뭐 천주교 불교 가만 놔둬도 우상 숭배하고 자기 시킨 거 다 하는데 뭐 제사 지내고 다 하는데 가만 놔두죠. 뭐. 기독교만 그랬습니다. 교회만 그랬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율법이 뭐냐? 거울 같은 역할이에요. 거울. 여러분 잠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거울을 보면 막 머리 엉클어져 있고 막 치 흘린 침 묻어 있고 막 여러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말로 지저분한 어떤 자들은 못 알아보잖아요. 추한 모습들, 밤새도록 자고 나서 추한 모습들 다 드러나죠. 어떻게 해요? 거울 쳐다보면 그런 모습 빨리 가서 뭐요? 씻어야지 생각들지요. 빨리 가서 씻어야지. 율법의 역할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율법은 거울이라 네 더러운 거 다 보여준다. 어? 얼마나 네가 더러운 죄인인가를 다 깨닫게 해준다.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걸 씻겨서 빨리 예수 앞에 나가라. 예수 앞에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시선 봐라. 빨리 예수 앞에 나가라. 그러면 깨끗이 해결된다. 그 역할하는 것이 율법이래.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즈미라 간조라는 분이 쓴 구안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구안록이 무슨 뜻이냐? 이 평안을 구한 평안을 구하는 글이라. 구안록. 이 책에서 그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평안을 찾으려고 애썼던 자신의 이 고뇌를 담고 있는데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은 다 허사였다. 결국
그 책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골고다 언덕까지 왔다. 거기서 나는 거친 나무 십자가를 보았다. 그리고 거기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나는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때 비로소 나는 이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알게 되고 예수께서 나의 구주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 십자가 믿었어.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뭐 여러분의 인간관계 그 답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천만의 말씀 더 깊은 상처밖에 남는 게 없어요. 예수께 맡기시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그거 다 맡겼어요.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니까요.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고칠까? 천만의 말씀 못 고칩니다. 예수 외에는 못 고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주께 맡기는 게 기도잖아요. 자, 우리 인생을 참 자유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를 자유케 하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절대 의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의의 기준. 누가 의롭게 되느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살리신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다.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잖아요. 저 시골에 농부가 논을 갈고 있는데 덜커덩해서 땅을 파보니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보물상자가 들어있다. 그래서 그걸 다 덮어놓고 집에 와서 자기 있는 거 다 팔아가 주인에게 이 밭을 내게 팔으라고. 주인이 그 왜 그래? 그 뭘 산골땐 그 거기 그 뭐 그리 중요하다 그걸 자꾸 살라 그러냐? 요즘 같으면 막 부동산 개발된다고 알고 살라가 그런 생각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이걸 살라냐? 제가 급하고 필요하다. 왜냐? 소유권이 있어야 그 속에 있는 게 내 것이 되거든요. 그 법적으로 효력이기 때문에 있는 거 다 팔아서 샀다. 이 무슨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거 하나 때문에 내 생을 들여서 모든 거 다 들여서 내 그리스도를 샀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비유잖아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렇게 소중한 보물이 보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물 상자로 내가 보물 상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절대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뭐요 살리는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 영계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삶이 주는 참 자유, 참 해방의 이 비밀을 여러분 깨닫고 아직 또 율법과 종교 가운데 매여가지고 자유롭지 못한 분들 오늘부터 자유하시고 참 복음이 생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입니다. 10절 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한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불완전한 인간은 결코 율법에서 완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다 지키고 한 가지만 못 지켰다 하더라도 율법을 어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절대 답이 없지요. 계속 정죄지요. 뭐 재앙이지요. 뭐 좀.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 구체적으로 사실 밝혀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이긴다 그러는데 믿음이 없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지속하고 믿음으로 완성된다. 항상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다. 왜 불평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나 믿음 없어. 나 하나님 못 믿겠어. 그 말이에요. 바울은 이런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근거를 밝히고 있어요.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을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였다. 긍휼과 은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십자가 저주, 이 죽음, 이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사실. 십자가 볼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걸 느껴야 돼.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야, 정말 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구나.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러죠. 믿음으로. 그래서 살인자도 강도도 창녀도 깡패도 예수 믿는 순간에 뭐가 돼요? 의인이 됩니다. 의인. 거기 라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그냥 그 사람은 의인이라. 공짜로. 뭐 말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 그 가슴 속에 흐르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시켜 주실 만큼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만큼 내가 존귀한 존재다. 성 어신 그랬어요. 지구촌에 내 혼자 살아고 있어도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 하나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매우 존귀한 존재입니다. 남들이 인정 안 하고 세상에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여러분은 매우 존귀한 존재입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또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나의 죄는 예수 보혈의 피로 씻음받았다. 그래서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은 늘 영적으로 이 영적인 비밀을 늘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왕 같은 재산이다. 거룩한 나라다. 나의 존재란 것이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절대 가치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안 하면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요? 예수의 영이 함께 하면 새로운 인생 살아야지.
새로운 가치관 가지고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지.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계신다. 그러면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믿습니까? 기도할 때 주의 사자를 앞세워서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허감 세력이 탁 끊겨버려요. 기도만 주여 내 이름을 불러라. 주여 기도할 때 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집니다. 현장에서 자기 같은 사람 이런 놀라운 영적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한하나 그 효염은 믿는 자에게 한한다 그랬어요. 복음의 능력은 무한하지요. 그런데 그 능력은 그 사람의 믿음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이 복음의 위력, 복음이 주는 축복을 분명히 믿을 때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믿어요 다. 예수 믿어요. 믿는데 이 믿음의 차이가 문제예요. 믿음의 차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믿음 따라서 표현이 달라요.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믿음의 차이. 홍해 앞에 서니까 백성들이 말이야 불평 원망 막 쏟아내잖아요. 고라자선 중심으로. 우리가 죽을 데 없었어, 매장지가 없었어, 여기 가서 죽냐, 바닥에 사장 되냐? 애굽에 그냥 종소리하고 잘 살아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모세 뭐라 합니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봐라. 다르지요. 같은 믿음.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여호수아의 모습. 완전 다르지요. 아낙 산지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렙의 차이점이 뭡니까?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교회를 하면서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네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뭐 해요? 계속 불평만 해요. 계속 원망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듣겠어요? 계속 불신앙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환경을 보고 불신앙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원망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습니다. 뭐랬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결정적 순간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줬습니다. 불신앙한 자를 다 싹 다 죽여버렸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따라서 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날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공적이든 사석이든 간에 불신앙적인 말 그대로 하나님 갚아줍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입니다. 들린 대로. 하나님 못 듣는 게 있어요? 생각까지 다 하시는데. 영계천 성도들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절대 불신앙의 말, 원망, 불평 하지 마시고 당당히 믿음의 고백을 의식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식하고 말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라는 사실. 믿음으로 사는. 이런 사람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살기 위해서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부정적 분위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부정적인 사람하고 만들지 마세요. 만나면 똑같이 망합니다. 부정적인 말. 습관조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매 부정적이야. 그래야 좀 똑똑하게 보여. 그래야 좀 남다르게 보여. 그러면서 계속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망합니다. 같이 이마 맞대가 같이 있으면 같이 망한다니까. 평생 신앙생활 제가 본 것이 그거예요. 이 복음 공동체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다락방이 지금 30년 오면서 전혀 질문도 없습니다. 좀 문제 있어도 좀 잘못돼도 괜찮습니다. 지나갑니다. 참여가 선을 이룰 줄 믿고 뭐하자면 불평하고 원망 그런 것들 다 떨어졌어요. 다 도태됐습니다. 주로 똑똑한 놈들이 그랬어요. 교회에서 목사들 중에도 그래 다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휩쓸리면 안 돼요. 그래 말이야 맞아 나도 그래 생각해 그래. 휩쓸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2, 3, 7, 5천 종족 사이는 센터에 서기 위해서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개인이야 어떻게든 상관없이 갑니다. 환경 상관없습니다. 2, 3, 7 쫙 나간다. 이 교회가 받는 복을 여러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반열에 같이 서야지 도태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만렙이라는 게임 용어가 있잖아요. 한자와 영의 합성어입니다. 가득 찼다는 만, 이 찰만. 게임에서 이 캐릭터들의 이 성장 수준을 나타내는 레벨. 이걸 합쳐진 용어, 만렙. 쉽게 설명하면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이 캐릭터들이 레벨이 최고치 오른, 막 게임을 즐기는 아이들에게는 뭐 최고 선망이 대상이 레벨. 요즘 만렙이라 이거 만렙이란 말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실생활에서 특출한 행동을 한다거나 남다르게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칭찬할 때 야 만렙이다. 공부 잘한다 공부 만렙이다. 운동 잘한다 운동 만렙이다. 그렇게 용어들을 그렇게 쓰죠. 믿음 좋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만렙이 돼야 돼요? 영계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만렙이다. 전도회 모이는데 오늘 모이잖아요. 그 전도회 모이면 야 회장님 보면 부회장님 보면 저 이분들 보면 참 믿음이 좋아. 나 좀 믿음 저 배우고 싶어. 저분 믿음 만렙이야. 믿음의 만렙. 아멘. 그 영향이 가네. 야 정말 부럽다. 저런 믿음으로 어떻게 저런 믿음이 좋냐. 믿음의 만렙이네. 이런 성도를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리를 저는 너무 많이 들었어 평소도. 나는 이해가 안 되지요. 나는 뭐 돼야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러지 난리네. 근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듣고 계셔. 너무 시부로만 느껴요. 실감 납니다. 나는 막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막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 두렵지도 않나. 어? 한국 교회를 봐도 그래요. 저 사람 하나님 믿나 정말.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소름이 끼칠 때가 많았어요. 그 요번에도 연락 왔어요. 한기총에서 그 담당 한기총 담당이 얼마나 한기총이 문제냐. 어? 목사 다
이 대표가 없어요. 대표를 국가에서 보내서 법원에서 보내가 변호사 젊은 변호사가 대표라 한기총 대표라 얼마나 조심 상합니까? 얼마나 치고받고 싸웠으면 피튀기했으면 저희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운동하는 그 목사 잘리고 불법이라 해가지고 변호사를 보내서 그 연락이 왔어요. 내보고 한기총이 임원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진흙탕에 내가 왜 빠집니까? 거기 대화가 돼야지요. 형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가 명예를 준다고 하, 명예를 준다. 야, 사람들 인정받 좋습니까? 믿음 팔아먹고 신앙 양심에 그냥 끌긴데도 그래 내 이름 석자 드러나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시를 당해도 업신여김을 당해도 누가 뭐라 그래도 믿음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지 않고 복음의 위력을 체험하고 그 위력을 증거하는 믿음의 만렙 되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현장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